모차 찜질을 방에 왔습니다. 오늘은 이 선수를 만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자연스러운 효과음이 들리는군요. 찜질방은 항상 이 두 가지 소리가 중요합니다. 잠을 잘 때는 이 코골이 소리, 그리고 잠을 깰 때는 누군가 설정한 알람이 소리, 이게 힘듭니다. 코골이들은 밤새 괴롭히고 알람이는 계속 울려서 사람들을 깨게 한 후에 누구 알람인지 모르니까 슬쩍 끄고 일어나 나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민폐를 끼치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저는 긍정의 민폐를 끼치기 위해서 찜질방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를 만나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 무엇을 생각하는지 총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제가 어디에서 나타날지 기대해 주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태호입니다. 저는 지금 여의도 모처에 나와 있습니다. 이 오밤중에 왜 남배우가 여의도에 떴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만나볼, 오늘 민폐를 끼칠 곳은 바로 이 여의도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쪽으로 출동을 했습니다. 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머지않은 곳에 이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의도 밤이 굉장히 조용합니다. 조용합니다. 요 건물 아니고요. 이 근처로 가서 제가 급습을 해볼 생각입니다. 이 근처가 순복음교회 옆, 한강 옆입니다. 저 이쪽으로 조금 가면 국회가 있겠지요. 예. 지금 나라가 쑥대밭입니다. 육해공 정신이 없지요.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제가 긴급히 이 한 사람을 찾아서 왔습니다. 뒤쪽에 이 자주 보던 빌딩인데요. 저 빌딩이 여기서 보이네요. 서울의 소리 옥상에서 자주 보이는 바로 그 빌딩 있죠. 이 근처에도 왔습니다. 자, 이 근처 어딘가에 압력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건물인 것 같기도 한데요. 제가 한번 들어가 볼 생각입니다. 급습을 해서 바로 붙잡아 볼 생각입니다. 뭐 제대로 찾아온 것 같습니다. 굉장히 가까워요. 제가 제대로 온 것 같습니다. 오, 너무나 제대로 왔는데 엘리베이터도 바로 잡았습니다. 이게 가는 걸까? 이거 너무 쉬운데요. 근거가 이렇게 쉬울 줄이야. 가는 곳이 아니네요. 좀 고층으로 가고 싶은데 2층까지 밖에 없네요. 이게 못 가는 곳인가? 이게 따로 뭔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마구잡이로 들어간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배를 눌러야 되는 것 같은데 한번 눌러볼까요? 이자가 도주했나? 이 찾을 수가 없네요. 계속 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자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제가 침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떨결에 나오시는 분이 있어서 그대로 급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몇 통가 모르겠네요. 지금 어쨌든 엘리베이터를 여의도에 와서 제가 그대로 보통 여기가 빌딩 같은 경비가 삼엄한데 그대로 뚫고 바로 돌진, 이게 건물도 민폐도 컨셉을 아는 것 같습니다. 자, 제대로 한번 급습을 해서 이 사람의 상태, 그리고 살아온 삶, 무엇을 추구하는지 그것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건강할 수 있을지. 자, 제대로 들어온 것 같긴 합니다. 이거 같기도 한데요. 여기 근데 건물이 굉장히 깨끗합니다. 너무 깨끗해서 이게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 지금 출동 하고 있습니다. 이쪽 같기도 하고 이쪽 같기도 하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기가 쉽다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인자가 잘 안 보입니다. 제가 온다는 것을 사전에 정보를 입수한 것 같습니다. 예. 지금 5층 건물에 제가 바로 잠입에 성공했습니다만은 도주를 했습니다. 도주를 했는데 멀리 간 것 같진 않은데 멀리 도망간 것 같진 않습니다. 이게 불빛이 아주 여의도의 밤이 아주 좋네요. 오늘 또 비도 좀 그치고 나름 선선한 괜찮은 것 같습니다. 드디어 어느 정도 발견한 것 같습니다. 이자가 도주한 곳을 어느 정도 찾았습니다. 여기 호프집에 도주했다고 제가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과연 이자는 왜 호프집에 도주했을까요? 참. 거기다가 촬영하기 쉽지 않은 시끄러운 곳에 와 있습니다. 거기다가 해필이면 치킨 오프입니다. 제가 고기 먹지도 않는데 채식주의한테 치킨 오프. 야, 처음부터 이거 개행패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행패를 부르는 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오늘의 손님 과연 어떤 자일까요? 이 자를 근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게로 들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쉽지 않네요. 아, 바로 발견했습니다. 바로 근거에 성공했습니다. 멀리 도망가지 못했습니다. 드디어 잡았습니다. 바로 이자입니다. 예, 이자와 함께 대화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의외로 잡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아, 2차에 걸쳐 무슨 포켓몬이야 내가? 근거에 성공했습니다. 예, 과연 얼마나 잭팟이 터질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 도대체 누구세요? 자, 민생의 호위여사. 이게 호위무사가 아니라 호위여사입니다. 호위무사는 힘으로 싸우지만 호위여사는 말과 글로 싸웁니다. 윤석열 정부와 맞서서 말과 글로 싸우는 민생의 호위여사 김현성입니다. 민생의 호위여사 김현성.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시면 민생이라 민생경제연구소가 산하단체입니까? 아,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요. 아무튼 안암사 안진걸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회장이기도 하고. 아, 회장? 네, 안암사 회장입니다. 그리고 아무튼 근데 민생을 지키는, 진보를 지키는, 민주를 지키는 호여사입니다. 네, 그러면 제가 몰랐는데 안진걸 소장이 그런 김현성 우리 호여사에게 굉장한 도움을 받고 있군요. 아, 이제 친구이기도 하고요. 오. 네, 네. 대학에서 같이 9.1학번 친구이기도 하고. 네. 사실 안진걸의 친구라고 늘 소개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서로 도움을 주는 굉장히 저로서는 굉장히 은인 같은 친구입니다. 학교 때도 그러면 각종 소영화 시위를 같이 하던 사람인가요? 입학할 때부터 한 건 아니고요. 이제 총학생회 활동을 같이 하면서. 아, 그래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안진걸의 볼골 못볼골 다 본 친구이죠. 아, 그렇군요. 그럼 우리 출연자이기도 하고 자주 출몰하시는 안진걸 소장. 네. 그러면 그 센터 유니버시티 중앙대. 네. CAEU라고 하죠. 네. 그 학교에서 그럼 총학생에서 무슨 역할입니까 두 분이? 안진걸 소장은 굉장히 뭐 큰 어찌 그때도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요. 뭐 무상이라든가 뭐 회장이라든가 뭐. 아, 회장은 못했어요. 왜냐면 아시다시피 안진걸 소장은 직선 선출직은 조금 이렇게 그런 역할을 했고 이제 안진걸 소장과는 저는 이제 실제적으로 선출직은 아니나 굉장히 힘이 센. 아, 그렇죠. 집행부 역할을 했죠. 그러면서 김건희 역은 왜 합니까? 뭔 소리야? 아니요, 김건희는요. 선출직은 아니어서 힘이 센 게 안진걸이라면서요. 지금도 사실 힘이 세잖아요. 예, 안진걸은 뭐 늘 진정성으로 힘이 센 거죠. 제가 봤을 때는. 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저 80년대, 90년대는 뭐 검찰을 피해다 도망다니고 바빴습니다만은 최근 같은 경우 안진걸 피해다니는 게 너무 힘듭니다. 가만히 있으면 포스터에 이름이 있어요. 촛불 집회 나온다고. 그럼 또 나가야 됩니다. 나가면 또 역적되잖아요. 예, 저도 포스터에 항상 이름이 들어가갖고. 예, 맞습니다. 엊그제도 한동훈 집 앞에 갔다 왔잖아요. 아, 그렇군요. 좋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그 총학생회에서 우리 김현성 선생은 무슨 역할을
역할했습니까? 아, 저는 뭐 80주년 그 당시에 중앙대가 80년 되는 해였거든요. 예. 그 80주년 기념 사업회 학생 총학생회 측 위원장이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뭐 지저분하게 총학생회 관 적이 없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 왜 관 적이 없어요? 뭡니까 그러니까? 아, 80주년 기념 사업회 위원장. 그 여불대기 등식으로 뭐 회장, 부회장, 무슨 총무부장, 뭐 문재인 같은 총무부장 뭐 있잖아. 네, 선출로 뽑히는 건 아니고. 아니 임명직이라도 있잖아. 사회부장 뭐 있잖아요. 아, 80주년 기념사업회 아, 위원장. 그 위원회가 아, 있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사회부 차장도 있고 뭐 기획부장도 있고 광주학사 관련비리 학생 오공비리 특별처단 위원장 현상력 300만 원까지 뭐 아무것도 아니고. 아니, 아무것도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미안만들이 진짜 좋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활동 많이 하시고 오늘 이 방송이 나가는 불과 4시간 뒤에 네네. 포항에서 좌우 중도 합작 집회 윤석열 퇴진. 네. 거기에서 보면 김현성 선생이 중요인물로 나와 있더라고. 아, 예. 그래도 나와 있더라고. 네, 맞습니다. 이게 바로 안진걸의 힘이죠. 강제로 아, 이름 올렸죠.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아, 안진걸의 힘이기도 하고요. 제 개인적으로 3월 이후에 어찌됐든 윤석열 정권이 계속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너무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 정권이 계속될수록 어찌됐든 국민들은 더 마음 아파할 거고 어찌됐든 민생은 파탄 날 거고 남북관계는 굉장히 위기로 갈 거라고 생각해서요. 예. 아, 나서야겠다. 네. 아, 라는 생각으로 어찌되든 포항까지 예, 가게. 아, 이 방송 나가면 포항 가야 되나? 그렇죠. 아니, 요 방송 나가고 4시간 뒤에 바로 실황 중계 또 나옵니다. 또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포항에서 뵙겠습니다. 민폐 또 다음에 바로 포항 집회 보시면 되고요. 네. 그러면은 그저 호여사라는 표현을 한 5, 6년 전부터 박근혜 정부 때인가? 그렇죠. 그때부터 썼던 걸 알고 있는데 계속 그 안 뜨고 있는데 그 계속 주장하는 건 뭡니까? 저는 이제 민주주의가 말과 글이 중요하다. 몸으로 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윤석열 정부의 한동훈과 원희룡은 허위 무사라고 얘기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허위 무사라는 것이 힘으로 싸우는 거다. 윤석열의 힘자랑을 함께해서 힘으로 윤석열 정부를 싸우는 사람들을 네. 맞서서 윤석열이 가장 얘기하고 있는 민주주의. 네. 과연 민주주의는 핵심이 뭐냐? 결국 말과 글로 소통하고 말과 글로 설득하고 말과 글로 토론하고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윤석열 정부는 사실 말과 글을 관련해서는 입을 닫아버려요. 국민이 물어보면 백조하겠다. 국민이 물어보면 아, 줄리와 정쟁화하니까 말 안 하겠다. 지금 어떻게 보면 국민이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는 전혀 얘기하고 있지 않거든요. 네. 민주주의는 결국은 말과 글로 설득하고 말과 글로 소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허위어사는 결국은 말과 글을 가지고 민주주의를 이룩하겠다. 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 예. 라는 것을 그 꿈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의 상징적인 워딩입니다. 그래서 허위 무사가 아니라 허위 여사다.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사실 문재인 정부 때부터 해왔거든요. 예, 예. 문재인 정부의 말과 글로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 문재인 정부가 함께하는 것들을 지켜내겠다라는 거 있는데요. 사실 이 허위여사란 말을 다시 쓰게 될 줄 몰랐어요. 예. 예, 정말로 윤석열 정부의 무도한 이 환경 속에서 예. 다시 한번 말과 글로 어떤 윤석열 정부에 어떤 맞서서 싸워가는 어떤 이 것들에 대해서 지금 다시 한번 이 허위여사를 다시 꺼냈습니다. 실제로 말과 글을 잘합니까?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그래요? 그럼 이 채널이 서울의 소리인데 대표적으로 힘으로 싸우는 데인데 여기 와서 왜 말과 글을 강조합니까? 여기가 응징입니다. 응징. 아, 저는 서울의 소리 응징도 굉장히 지금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서울의 소리 백은종 어떤 초심 백은종 어떤 백은종 대표야말로 어떻게 보면 또 말과 글로서 굉장히 어떤 그 지금 현재의 윤석열 정부와 싸우는 분이 아닌가라고 네. 생각합니다. 뭐 실제로 김현성 선생도 말과 글 그 다음에 거의 어사 무사 다 하잖아. 지금 촛불 집회도 나가서 봐. 아, 그럼요, 그럼요. 그러니까 예. 이제 상징적인 네토릭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아니. 것이 말과 글이 중요하지만 네. 또 행동도 중요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곧 허위 무사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허위 어사를 표현
표방하고 계시지만 결국은 또 투쟁해야 되잖아요. 아, 그럼요. 아니, 또 사실 그 싸울 땐 싸워야죠. 그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정말 경우에 일체 맞지 않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한두 가지 아닙니다만은 그 전쟁 구경 가가지고 젤렌스키 만나가지고 사적승이라는 되지도 않은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순신을 욕보했는데 이순신 장군이야말로 원래 문관에서 무관된 양반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의사가 거의 무사가 되는 건 시간 문제다.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윤석열 정부 앞에서 아무 감정도 없고 아무 느낌도 없다라는 건 민주주의를 포기한 겁니다. 네. 저는 이제 민주주의를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야말로 민주주의의 결핍이다. 과거에 전두환 정권이 정의사회구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전두환이 가장 결핍했던 게 정의사회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누군가의 말은 결핍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정의사회가 결핍하기 때문에 정의사회 구현이라고 얘기했던 거고 윤석열의 헌법정신을 강조하는 것은 헌법정신이 결핍이기 때문에 네. 윤석열이 헌법정신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공정과 정의 윤석열이 가장 강조하는 말인데 이 공정과 정의가 가장 부족하기 때문에 이 결핍을 만회하기 위해서 윤석열이 네. 그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그 워딩 그대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본인이야말로 한국 사회 가장 그 심한 부패 카르텔 아닙니까? 맞습니다. 카르텔을 얘기할수록 결국은 그것이 카르텔이죠. 방 카르텔 얘기하면서 본인이 가장 카르텔이고 한국 사회 검찰 카르텔만큼 네. 법적 카르텔만큼 강력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50억을 어떻게 받았겠습니까? 박영수 특검이 50억을 어떻게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네. 김만배가 어떻게 그런 큰 돈을 벌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법적 카르텔이 큰 역할을 한 거죠. 예.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얘기하십니다만은 원래 의리 강조한 사람도 의리가 없고 신용을 강조한 사람도 신용이 없잖아요. 아니 전에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예. 본인이 결핍한 걸 강조한다고. 그렇죠. 전두환은 정의가 부족했기 때문에 정의 사회를 얘기한 거라니까요. 윤석열은 헌법 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헌법 정신을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그 박정희가 한국식 민주주의 강조했잖아요. 맞습니다. 유신이잖아. 네네. 국제고. 자 그러면 이 말씀 조금 맞는 것 같아요. 거의 의사가 맞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말로 또 글은 모르겠습니다만 글을 아시는건 모르겠으나 말로는 지금 똑바로 제대로 해주시고 있는 것 같고 사실 우리 사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무소불위의 권력을 이루고 있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엄마 이름은 모르잖아. 그렇죠. 아버지는 고모수로 자주 때리던 사람이고. 그렇죠. 윤모 교수였죠. 네, 맞습니다. 체벌을 네. 강조했던. 그런데 전 국민이 선출 권력이 아닌 김건희 여사의 어머니 이름은 최은술. 다 알잖아. 최순실. 다 최은술. 참, 이게 웃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알고 보니까 그때 피의자하고 결혼하셨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은 대리 사이로 들어간 거다. 근데 이제 그런 최은순에 대해서 저는 다른 게 아니라 윤석열이 대선 후보 시절에 그런 최은순에 대해서 사기를 당했으면 당했지 10원 한 장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다. 라고 얘기했던 것 자체에 대해서 저는 반성하고 사과해야 된다고 네.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의미가 아니겠어요. 본인이 사기를 당했다는 뜻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무슨 사기를 당했죠? 자기도 잘못 결혼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뭐 심심한 유료를 보내지만 결국은 본인이 김건희를 선택한 어떤 죄가는 받아야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봅니다. 자, 제가 계속 우리 김현성 선생을 건강하게 해서 노력해서 드디어 이제 호프집에서 건강을 했습니다만 술을 조금 이제 시작을 하신 것 같고 네, 여기서 이제 일단 누군가에서 이제 고위 의사다까지 나왔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굉장한 경력과 본인이 뭘 잘하고 앞으로 뭘 하고 싶은지 등등 얘기도 들어봐야 되는데 차차 듣기로 하고 이 시점에서는 잠시 이야기 손님 모시겠습니다. 아, 예, 이야기 손님, 예. 네. 선생님 누구신가요? 저는 축제감독 한기루입니다. 축제감독님. 네. 아, 우리 서울의 소리에서는 그래도 몇 번 손 보여주셨죠? 두 번 정도 나갔습니다. 예. 최근에 그럼 어떤 거 하고 계십니까? 최근에는 그 했던 것은 예. 2월 30일, 7월 2일 날 서울 맥주 축제를 우리 성동구 설고지으로 했었고 이제 8월 달에는 시흥에 있는 거북섬에서 또 여름 축제, 가을 축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서울 맥주 축제. 예. 예. 같이 해서 서울의 소리 맥주 축제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요. 같은 서울 들어가니까요. 예. 8월에도 또 의미 있는 축제 하신다면서요? 네, 8월 15일 날. 예, 8.15. 8.15 만세런. 만세런. 예. 뭐 만세하면서 뜁니까?
8.15km나 815m를 뛰고 나면 네. 하고 싶은 말 아까처럼 뭐 호의가서 말씀하시는데 네. 지금 대한민국이 얼마나 갈증 났습니까 목소리에서 아, 그렇죠. 하고 싶은 글 하고 싶은 말 만천에 던지면서 그거 올리시고 만세 하면 됩니다. 아 그거 구체적으로 하면 어느 사이트 가기니까 뭐 아, 내일 공개됩니다. 내일 예. 한겨레 신문에서 아마 기사가 나오고 한겨레 신문도 이번 함께 하고요. 예, 한겨레 신문도. 자세한 내용들은 아마 내일부터 공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냥 만세런 검색하면 나오겠네요. 네, 8.15 만세런. 네. 그러면 이제 참가해서 달릴 수도 있고 네. 또 무슨 어떤 자신의 소신을 말로도 얘기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 참가비도 있는데 28,150원 중에 8,150원은 우리 강제징용과 이안부 피해자를 위한 그 기부에 예. 쓰입니다. 아~ 그리고 2만 원은 여러분들이 갖고 싶은 소장품이 될 수 있도록 배지나 메달 그리고 태극기를 드립니다. 그렇게 의미 있는 선물로 8월 15일이 기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축제를 굉장히 많이 하셨죠? 네. 뭐 대표적인 축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겠습니다만 뭐 한번 소개를 하신다면 뭐 신촌에서는 오랫동안 활동했는데 신촌의 물총 축제 아 물총 신촌의 맥주 축제 한강에서는 한강 이불영화제 또 뭐 소방관들과 함께 뛰는 119런 예. 그래서 좀 하고 싶은 이색 축제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 그걸로 많이 기억하고 계시고 동남아 어디 가니까 물총 축제 송크란 태국인가요? 예, 태국의 송크란. 엄청나게 크게 하더만요. 예, 그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식김부시고 아~ 그 지역의 오래된 어떤 역사적인 축제인 맞아요. 거고. 맥락이 있더라고요. 예, 우리 신촌 물총축제는 좀 경향이 다르죠 색깔이. 그냥 도심 한복판에서 게임 같은 축제인 것 같아요. 아 게임 같은. 그래서 그렇게 한편으로는 또 갑자기 이야기 딱 튀는데 예. 게임 같은 집회도 하고 싶다. 윤석열이나 김건희랑 맞짱 뜨려면 네. 보통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 예. 뭐 러닝맨처럼 뒤에 붙여놓고 잡으러 다니고. 이것만 해도 재밌을 것 같은데 거기다 물총도 쏘고 그럼 사실 저도 뭐 문화예술계에 있지만 뭐 늘 궁금해하던 것 중에 한 가지가 아 이게 좀 안진거리가 들어야 돼요. 또 우리 백은정 선생님도 들으셔야 돼. 왜냐하면 지금의 그 집회가 촛불 집회가 듣기 보면 상당히 그 뭐랄까 의미나 진정성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면서도 스타일에 있어서는 좀 변화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게 많거든요. 특히 축제 감독님으로서 어떤 그런 새로운 집회 문화 이런 걸 좀 도와주실 생각 없으신지요? 그러니까 뭐 구체적으로서 말 돌린 스타일은 아니니까 네. 너무나 정형화돼 있고 그렇죠 그렇죠 약간 맞아 올드화돼 있고 아 지겨워. 그러니까 뭐 우리 엄마들이 유모차 끌고 갈 수 있을 정도 젊은 맞아, 친구들이 맞아. 야 놀러 가자. 언젠가 방송에서 들었는데 저는 이제 이번 뭐 독일 뭐 그 오염수 방류 사건이라든지 예. 우길기의 등장이라든지 한반도 전쟁 분위기라든지 뭐 여러 이유도 뭐 이번에 뭐 명품 쇼핑이라든지 예. 뭐 이태원 참사 이번에 수해 참사 모든 게 예. 국민적 분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국민이 참여하게끔 문턱을 낮추고 아, 맞아. 즐겁게 손잡고 갈 수 있게끔 하자. 즐거운 게 꼭 무거운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는 즐거운 축제 같은 집회가 이어져야지 시민들이 이긴다. 저 그 원칙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분노와 우리 사회에 대한 뭐 정의를 부르짖고 이건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 격분만 있으면 안 되잖아. 그렇죠. 이게 놀이와 문화와 생활로 이어져야 세상이 바뀌고 그걸 우리 박근혜 탄핵 때도 겪어봤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면에서 우리 한기루 축제 감독님 같은 분이 와서 신선한 문화 집회 문화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게 솔직한 저는 그 꿈이기도 합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힙합이나 락이 다 무슨 의미인데요? 다 저항의 역사였고 아, 그렇죠, 그렇죠. 즐겁게 놀면서 노래하면서 네. 북치면서 집회했는데 네. 네. 맞아요. 저는 그런 걸 참 기대하고 있는데 혹시 제 발언이 지금의 집회 문화를 폄하하거나 이건 아닙니다. 아, 저도 개선점과 혁신을 말하는 거지. 그렇죠. 네. 저도 그래서 질문 드린 거고요. 네.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굉장히 이게 고루한 인물이 있죠. 동의합니다. 잊었어. 예. 자, 그래서 그 얘기만 잠깐 해보도록 하죠. 두 분은 어떤 관계입니까? 오늘 뭐 얘기 손님으로 오셨으니까 네. 감독님이 먼저 두 분이 같이 해주셔도 좋겠네요. 자, 지금 두 분을 같이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기하시죠. 어떤 관계입니까? 아니, 뭐 후배죠. 사랑하는 후배고. 아, 잘하시는. 네, 사랑하는 후배고. 우리 대학 후배십니까? 아니요, 아니요. 그리고. 굉장히 그 뭐 여러 가지 여러 가지 굉장히 긴데. 예. 아무튼 제가 한기루 감독의 페이스북을 보고 예. 너무 감동해서 한기루
기후에 후원자가 되겠다. 아. 강규를 늘 돕겠다. 아. 라고 다짐했죠. 아. 네. 알겠습니다. 아니, 한 감독님은 또 어떻게 알고 계세요? 이건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저는 문재인 정부가 가장 잘못한 게 문화예술 정책이고. 예, 네, 공감합니다. 코로나19 시절에 뭐 했지? 그러니까 저는 축제 감독이니까 우리 연극배우들도 힘들고 다 힘들었는데. 아, 그럼요. 축제는 아예 만나질 못하게 만들었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축제 감독이 힘들었는데 그걸 도와준 게 정부는 아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진보는 무엇인가 고민하고 있을 때 그래도 그 이름값을 했던 사람이 안진걸 소장님, 그리고 안진걸 소장님을 소개해준 우리 여기 김현선 선배님이 아. 저를 도와줬어요. 정말 돈으로. 아. 이게 쉽지 않은 결정이고 쉽지 않은 후원이잖아요. 저는 이게 뭐 진보 뭐 아무리 가치를 떠들어 봤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옆에 있지 않으면은 맞짱 항일 수 있잖아요. 예. 그런 면에서는 좀 개인적인 언어이긴 하지만 저한테는 정말 진보인들이에요. 예. 그래서 안진걸 김현선 좀 많은 돈 받았습니다. 아, 이제 제가 신세 갚아야죠. 이제 예. 또 이제 문화로 갚으시면 되잖아요. 아, 당연하죠. 예. 예. 아니 그러면 똑같이 어려운 예술인이고 블랙리스트 상반한 이제 곧 사관에 오늘 남태우 배우는 왜 누구도 돕지 않았나요? 그래놓고 아니, 맨날 촛불 집회만 나오라고 하는 안진걸의 만행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근데 그 개인 안진걸의 절친구 안진걸과 함께하는 사람들 사장이 아니구나. 대표님? 예. 아니 근데 그 계기가 되게 재밌어요. 이 향기로 감독이 결국 본인의 재능과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을 페북에 올렸거든요. 근데 마침 그걸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향기로 감독이 어렵다는 걸 알고 사실 제가 그때 뭐 여유로운 상황은 아니었지만 왠지 모르지만 아, 이 사람은 뭔가 할 수 있겠다 라고 해서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제가 향기로 감독을 도왔고 그 뒤로 아, 안진걸과 만나게 하면 좋겠다 라고 해서 안진걸을 만나게 했는데 그 뒤로 뭐 엄청 안진걸과 아. 또 폭발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남태우 배우님도 그때 만났으면 아니 뭐 지금이라도 만났으니까 저는 열심히 남태우 배우님의 그 후원자가 되겠다라는 다짐을 합니다. 아 뭐 이제 와서 굳이 아는 척 하지 마세요. 괜히 그 김현성 선생하고 잘 알아봤자 제가 가는 길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블랙리스트 또 사과나 모를 수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모른 척 해주시기 바라고. 아, 알겠습니다. 안진걸과는 제가 아는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주시고 민폐투어도 실수로 많이 찍었다고 변희재도 모르는 관계라고 이렇게 좀 김용민 모른다고 꼭 좀 전해주십시오. 이미 남은 거 아닙니까? 영상으로? 네. 영상으로 남았지만 본의 아니게 나간 거라고. 알겠습니다. 강요에 의해서 했다라고 좀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걱정해서 자꾸 그거 바꾸지 말고 유동규나 뭐 애들처럼 이화영 뭐 다 바꾸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그래서 그러면 두 분의 오늘 이렇게 왜 만나셨는가 모르겠는데 그래도 소주라도 맥주라도 한잔 하시는 모습 한번 보고 싶은데 일자로 하시죠. 나눠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야 진짜 또 나눠주네. 네, 네. 먼저 주고 그다음 다시 받는 거야. 자 좋습니다. 선배. 야 두 분의 참 자 그러면 제가 또 모처에 가서 안가에 가서 우리 김현성 선생이 어떻게 살았는가? 안 갈 건데요. 그의 추구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집회 이후에 그의 삶은 어떻게 될 것인가? 등등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 여러 가지 소스가 있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그 경력이 화려합니다. 사연이 있습니다. 사연도 많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또 모처에서 은밀한 곳에서 한번 얘기를 나누면서 김현성의 모든 것 그리고 여러분들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불과 유튜버 구독자 900명에 불과한 이따위 인물을 지금 민폐투어에서 30만 이하는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900명 안진걸 10만도 안 돼요. 아, 안진걸 10만이다. 안진걸 또 프리미엄이 있으니까 빼고 심지어 임세윤은 뭐 10만 임세윤도 지금 한 3만 원 될 거예요. 임세윤 소장도. 그래서 어쨌든 너무 증거를 많이 들이대시는데 네 저는 팩트 중심입니다. 그 심지어 저보다도 구독자가 적은 사람을 민폐투어에 출연시키기 아, 처음입니다. 네네. 예. 만나서 900명밖에 안 되는 이 사람 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가 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입니다. 드디어 바깥에 나왔습니다. 맥주를 1잔 하고 나왔습니다. 김현성 선생 자 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향이 어디입니까? 아 고향은 전 전남 담양입니다. 담양이 예, 대나무의 고향 전남 대나무 담양. 아닙니까? 예 옳고 고든 대나무의 정신을 지금 이어받고 있습니다. 예 대나무 같은 분이십니다. 네. 학교에서 전공은 뭐 하셨나요? 국문학으로 입학을 해서 정치 외교학으로 또 졸업을 했는데요. 제가 이제 정과 이범이라고 얘기하는데
예, 네, 고등학교 때 문과에서 이과에서 문과로 전과를 했고 1범. 그게 1범. 그다음에 대학에서 국문과에서 정치외교학으로 전과. 그래서 전과 2범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최종 졸업은 정치외교학과. 네. 정치외교학과로 졸업했습니다. 그 센터 유니버시티에는 그 국문과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아, 유명하죠. 그리고 제가 이제 국문과로 간 이유가 좋은 글을 쓰고 좋은 작품을 쓰고 싶다. 그리고 예. 그러니 말과학을 그때부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떤 이야기를 듣거나 어떤 말을 들으면 기억에 제가 이제 가시처럼 남는다. 이런 얘기를 해요. 목에 걸린 가시처럼 제 머리에 걸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도 어떤 말을 들으면 그 말이 딱 걸려있을 때가 있어요. 되게. 그래서 제 말에 걸려있는 말 중에 하나가 사관에 있는 씨앗은 셀 수 있지만 씨앗 안에 있는 사관은 셀 수 없다. 아, 그럼 무슨 뜻입니까? 너무 굉장히 단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과 안에 있는 씨앗은 너무 쉽게 셀 수 있지만 맞죠. 이 씨앗 안에 있는 사과는 몇 개가 있는지 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누군가에게 모두는 가능성이다. 아, 가능성.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남태우 배우님도 저한테는 가능성인 거죠. 씨앗인 거죠. 아니, 사과가 아니라. 아, 근데 아무튼 이 방송을 보는 분들은 다 이해할 겁니다. 그 사과의 고장에서 왔는데 왜요? 근데 어쨌든 그 책과 아트를 좋아했다. 네네 맞습니다. 일일불독서면 고중생 현극이라. 뭐 그 정도는 아니었고 아무튼 뭐 좋아했습니다. 정외과를 졸업하신 이유는 뭡니까? 정치를 할 생각이 있었습니까? 아, 그건 아니었고 그 당시에 일종의 기자나 세상을 바꾸는 거에 기본적으로 생각이 있었고 예. 기자나 PD 어떤 방송을 하고 싶었습니다. 아, 방송. 근데 그때에 보니까 정외과 출신들이 굉장히 더 많이 국문과보다? 네, 많이 진출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정외과로 가서 뭔가 세상을 바꾸는 기자가 되고 세상을 바꾸는 PD가 되겠다 이런 꿈이 좀 있었죠, 사실. 그 다음에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취직을 하고 했을 거 아닙니까? 결국은 대학을 졸업해갖고 저는 사실 이 공부를 더 열심히 한다. 그 당시에 저희 때 우리 뭐 남태우 배우님 알겠지만 저희 때 막 언론 고시라고 있었어요. 아, 맞아요. 그래서 이제 방송에 진출하려면 고시를 치르듯이 공부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것도 싫었어요. 아. 그래갖고 간 게 이제 광고회사. 광고회사. 네, 금강기획이라고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삼성의 제일기획, 현대의 금강기획, LG의 LG헤드. 아, 국내 굴지 3대 그 안에 들어가는 광고. 그렇죠. 그 광고회사의 A 어카운트 이젝티브. 이젝티브. 예, A라고 해서 기획자. 기획자로 들어가서. 아, 총괄하는 사람. 예, 그래서 상당히 뭐, 이름을 날렸습니다. 이름을? 그럼 대표적인 광고가 있습니까? 아, 진짜 뭐, 지금 여기에서 말해서 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금연 광고, 공익 광고에서 굉장히 이름을 날렸는데요. 아, 공익 쪽으로? 우리나라 금연 광고를 제가 감히 말하는데,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켰다. 과거의 금연 광고는 금연의 폐해를 입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주일 예. 이주일 씨가 아, 그렇지. 아, 담배 피지 마세요. 담배 피면 정말 폐암에 걸려 죽어요. 뭐 이런 식의 광고였는데 아무튼 제가 금강기획에서 광고를 만들면서 처음으로 그런 어떤 그 담배로 인해서 폐해를 입은 사람들이 아닌 그냥 담배의 문제를 정식으로 다루는 크리에이티브 그러니까 금연 광고를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한 150개 이상의 국가가 금연 광고를 만들고 있는데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 나라의 크리에이티브 수준은 금연 광고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아, 맞네. 근데 그 당시에 저희 대한민국의 금연 광고는 굉장히 낮은 수준이었거든요. 아, 태국보다 더 낮은 수준이었는데 그냥 개몽 수준이네. 개몽 수준. 그러니까 SES 나오고 인기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아, 담배 피면 뭐 폐암 걸려요. 건강해지려면 담배 피지 말아야 돼요. 이런 수준이었어요. 아. 그때 처음으로 크리에이티브, 금연의 크리에이티브라는 걸 도입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금연으로 인해서 피부 노화, 금연으로 인해서 구취, 금연으로 인해서 기억력 감퇴 이런 것들을 크리에이티브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으로 일종의
뭐 사랑한다면 뭐 금연하세요. 뭐 이런 식의 약간 say no. 뭐 담배 피지 마라. 라는 뭐 이런 식의 메시지들을 가지고 일종의 전달했던,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기억하지 못할 텐데, 아무튼 그 광고들로 인해서 일종의 세계적인 관계제에서 상을 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 세계적인 광고제, 깐 국제 광고 페스티벌 이런 데가 유명하잖아. 아, 근데 이제 깐이나 뉴욕 페스티벌은 못 갔고 스위스에서 했던 광고제에서 그러니까 이런 파이널리스트까지 올랐다. 아, 파이널까지. 그 저하고도 관계 있어요. 왜냐면 영화도 깐을 최고라지만 맞습니다. 광고도 깐이 최고거든요. 아, 맞습니다. 맞아, 비슷해. 근데 제 후배는 그 돼지마 뭐 이런 애도 있거든. 그 돼지바. 그다음에 그건 이게 크리에이티브는 조금 약하고 그런 데는 상을 받기는 쉽지 않아요. 상은 못 받지. 예, 그다음에 저희 선배 중에 옛날에 따봉. 따봉. 브라질에서는 그렇죠, 최고였던 그렇죠. 우리 선배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 네, 맞습니다. 그게 유명한 광고들 중이죠. 네, 광고에 관심 많아가지고. 뭐 브라질에서는 최고의 오렌지를 얘기할 때 따봉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고구미, 뭐 고구마, 뭐 예, 그 이게 패러디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따봉은 굉장히 명한 광고죠. 아, 그렇죠. 그때 진짜 우리 선배인데. 자다. 오렌지를 만났을 때 얘기한다. 맞아, 맞아. 따봉. 그런데 저도 이제 글도 모를 때 A가 뭔지 몰랐어. 아, 맞습니다. 근데 나보고 캐릭터상 A가 너무 맞대. 아. 그래서 남들이 하라 그래가지고 이제 지원을 했다가 세 번을 연달아 떨어지시고. 아, 그러셨어요? 저는 아무데도 들어가지 못했는데. 저는 한 번에 A를 맞았네. 한 번에 합격했습니다. 자, 그러면 금강기획의 자랑스러운 A입니다. 자, 스피디하게 가봅시다. 그럼 네. 금강기획을 나온 이후에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아, 금강기획이 나온 이후에 이제 개인 회사를 차렸죠. 그러니까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이렇게 일반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현대자동차를 팔기 위해서 아니면 따봉을 팔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아, 이런 기술을 정말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안진걸 같은 사람들, 그 당시 안진걸이 참여연대에 있었거든요. 아, 그래, 참여연대. 그래서 안진걸 같은 사람들이 알면 너무 좋겠다. 왜 우리는 기업만 이런 마케팅과 브랜딩 기술을 가지고 있냐. 그래서 공공 영역에서 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영역에서 우리가 이런 마케팅과 고급 기술을 알려주자. 라고 해서 공공 커뮤니케이션 연구소랑을 차립니다. 제가. 그래서 민간에서 진짜로 이제 비즈니스를 시작합니다. 아, 그게 몇 년도입니까? 그게 이명박 정부 출범하는 2008년인가요? 8년. 네, 2008년에 시작해서 정말로 굉장히 그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 회사 유브레이라는 회사의 코파운더가 됩니다. 아, 그걸 직접 만드신 건가요? 제가 이제 그 이름도 제가 지었어요. 유브레인, 당신의 브레인이다. 그리고 유스브레인, 유어브레인, 유스브레인. 그래서 이제 젊은 전략가, 그리고 당신의 전략가. 그래서 유브레인이라는 회사를 만들었고 지금도 그 유브레인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구나. 그 다음에는 그럼 정치권하고 무슨 관계가? 그때 유브레인을 하면서 2011년에 네. 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 네, 전 서울시장이 출마를 결심하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박원순 시장이 출마를 결심할 때 사실 제가 박원순 시장과 좀 인연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박원순 시장이 출마를 결심했는데 그때 첫 번째 여론조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1등 누군지 아세요? 나경원. 나경원. 2등 안철수. 안철수지. 3등 박원순. 3등 박원순이 5%밖에 안 나요. 말이 3등이지. 그 5%잖아. 근데 내가 좋아하는 박원순이 그리고 정말 박원순 같은 사람이 5%로 멈추면 안 된다. 라고 해서 제가 그 5% 때 전화를 합니다. 박원순한테. 그때 이제 지리산에서 막 수염. 아시잖아요. 네. 제가 전화를 해요. 시장님, 제가 좀 돕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현석 씨가 도와주면 고맙지. 그래요. 맞아. 회사는 어떻게 하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뭐, 저희 회사 그냥 이제 저 없어도. 돌아갑니다. 한 달 정도 돌아갑니다. 그 당시 이제 예를 들면 재보궐선거 있기 때문에. 그 당시 뭐, 아시겠지만 오세훈 시장이 목리를 부린 거잖아요. 애들 밥 먹는 문제를 해갖고. 밥 못 먹이게 하겠다 해갖고 이제 했는데, 그게 이제 그, 국민투표에서, 아니, 예를 들면 주민투표에서, 통과가 안 되니까 오세훈 시장이 그냥 일종의 버려버린 거예요. 자기 서울시장 버리겠다라고 했는데 그 서울시장 재보궐에 박원순이 출마하겠다라고 했는데 박원순이 어이없는
지지율을 받은 거죠. 5%. 5%에서 50%로. 5%를 지지를 받았는데 그때 제가 전화를 한 거죠. 그래서 현승 씨가 도와주면 고맙죠 라고 했는데 그 뒤로 안철수가 박원순을 지지한다. 안철수가 극적으로 나는 출마를 포기할 테니 박원순을 지지한다. 오케이. 라고 해서 박원순이 당선됩니다. 그리고 박원순 당선 이후로 제가 서울시에 입성하게 됩니다. 아, 최연소 보좌관으로. 아, 그때 그 정치 입문을 하시게 되네요. 그게. 뭐 저는 이제 정치 입문이라고 뭐 행정이든 정치 입문 생각할 정도는 아니었는데 아무튼 그 당시에는 좀 이게 약간 치기 어려운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일종의 박원순 선거를 도왔는데 그 중에 거의 1%도 안 되는 사람들이 비서실을 들어가요. 그렇겠죠. 왜 당연히 뭐. 근데 그때 시장이 저한테 같이 일하자 라고 얘기해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치기 어려운 마음. 니들은 못 가는데 나는 간다. 솔직히 말하면 약간 그런 마음들이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약간 시민운동을 했던 분들한테 대한 약간 그런 게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최연소로 보좌관을 달아요. 4급 여러분 4급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일종의 고시를 패스하잖아요. 행정고시 포시하면 몇 급인지 아세요? 5급이. 5급입니다. 5급으로 한 10년 이상을 해야 4급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때 저는 4급 보좌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약간 치기 어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 1회 하면서 나는 친박이다 해서 팟캐스트 그 본연의 1위를 하게 되죠. 네. 그래서 제가 그때 나는 친박이다. 뭔 친박이냐? 친박원순이다. 그래요? 정말로? 아,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대구에서? 그럼요. 저는 미가 말지에도 오는 적이 나는 친박이다. 그거 알아요. 약간. 그때 이 양반이? 아, 그랬구나. 진짜 친박이구만. 네, 전 진짜 친박이었죠. 진짜로. 네, 자, 그래서 서울시의 그 주요 정책과 행정을 많이 했죠. 그래서 처음에 기획비서관. 아, 기획비서관. 그 다음에 미디어 보좌관. 미디어 보좌관. 그리고 디지털 보좌관 했지. 아, 다 보좌관이구나. 그래서 이제 박원순의 3최 보좌관이에요, 제가. 아, 3최. 세 가지 최가 있다. 최연소. 일단 최연소, 일단. 아. 가장 어린 보좌관이었고, 최장수. 아, 장수네, 6년. 나중에 오랫동안 했던 보좌관이었고, 아, 맞네, 맞네. 마지막으로 디지털이라는 최초. 지금 디지털 보좌관은 아, 박원순의 맞네. 디지털 보좌관 이후에 네. 디지털 보좌관은 없어졌어요. 아, 안타깝네. 없어요. 그러니까 왜 박원순 시장이 처음에 취임하고 나서 시장실도 보여주고 그렇죠. 막 이렇게 인터넷을 맞아, 통한 맞아. 취임식. 맞아요. 맞아. 취임식도 했고. 취임식을 온라인으로 했습니다. 나중에 이재명 시장도 막 따라하고 그렇죠. 막 이렇게 됐죠. 그 온라인 취임식의 최초는 제가. 그러니까 아, 맞네. 박원순 시장이 아. 갑자기 이제 재보궐로 들어간 거잖아요. 아, 그렇지, 갑자기. 근데 재보궐로 들어갔는데 갑자기 무슨 세종문화회관을 빌려서 취임식을 할 수 없었잖아요. 그렇지, 그때 제가 회의를 하는데 온라인 취임식을 하자 그랬더니 시장님이 또 갑자기 왔다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냐고. 그러면서 온라인 시장이 됐는데 제가 너무 욕을 많이 얻었습니다. 왜요? 아시잖아요. 늘 최초는 욕을 얻어먹을 수밖에 없는데 당황하더라고요. 아니 그냥 세종문화회에서 사람들 모아서 취임식 하면 되는데 무슨 온라인 취임식이냐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고 사실 저도 그냥 뭘 어떤 그림이 있어서 온라인 취임식 하다는 게 아니라 그냥 줌 회의도 뭐 일상화됐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2011년은 더 황당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그때 공무원들이 아무튼 한 달을 준비해서 온라인 취임식을 했는데 거의 한 100만 명이 봤습니다. 그 영상을 100만 명이 봤고 그 뒤로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이런 각종 행사들 많았죠. 많아졌습니다. 거의 이제 코로나도 겹치니까 더 많아졌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광고사 그다음에 이제 전과를 두 번 하면서 아, 맞습니다. 이제 광고사를 가서 그 노하우를 쌓고 그걸 가지고 공공적인 어떤 마인드 위주의 생각을 하다 그것이 마침 박원순 서울시장과 맞아떨어지면서 맞습니다. 최연소 보좌관을 3회 3번 연달아 기획, 그 다음에 미디어, 디지털. 아주 했었습니다. 최첨단이야. 아이고, 뭐, 영광입니다. 네.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또, 활동하셨고, 최근에는 중간에 보면 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도 하셨죠. 그렇죠. 이제 박원순 시장을 떠나서,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이 네. 대선 경선에서 이제 예를 들면 저는 포기한다. 네. 라고 했을 때, 뭐, 저는 뭐, 비서진 보좌진 안에서 네. 어찌됐든 저희가 모셨던 분이 큰 뜻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함께했던 사람들은
그냥 자진 사퇴하는 게 맞다 라고 해서 전원이 사퇴를 했고 그렇지, 책사들이 또 나오는 게 맞지. 네, 그때 나와서 문재인 정부를 만드는데 상당히 기여를 했어요. 문재인 정부 만들어질 때도 또 직책을 하셨죠? 문재인 정부 캠프에서 부대변인을 했었고 사회혁신위원회 부위원장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문지용군 부원장. 그러니까 꾸준히 그 이제 박원순 시장을 계기로 해서 정치계로 쭉 오신 거네, 따지고 보면. 사실상 그렇죠. 그때는 정치계로 나가겠다라고 생각하고. 한 건 아니지만. 아니. 그때는 그때? 진짜로 정치에 출마하겠다라고 생각하고 문재인 정부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제 박원순을 대통령 만들고 싶다. 그래서 박원순을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는 박원순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어찌됐든 더 영역을 넓혀야 된다. 그건 이제 선출직에 도전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사실상 지방선거 2018년 지방선거에 출마하고 의지를 가지고 사실상 이제 문재인 정부를 만드는데 기여하기 위해서 들어가죠. 그래서 부대변인을 하고 부위원장을 하고 사회혁신 부위원장을 하고 했는데 결국은 당선 이후에 문재인의 어떤 청와대 입성까지는 못하고 당에서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하면서 이제 호위 여사라는 별칭을 얻으면서 각종 종편에 출연하게 됩니다. 아, 그렇죠. 방송 많이 하셨죠? 네, 그때 방송 많이 했습니다. 네. 그때 TV조선, 채널A, JTBC, 뭐 YTN, MBN 다 나갔었습니다. 사실 종편에 일주일에 뭐 한 5~6번 이상 나갔고 뭐 더 많이 나갈 때는 뭐 10번까지 나갈 때도 있었고 굉장히 많이 나갔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과정들을 거치고 최근에 근황에 대해서는 살짝 한번 알려주세요. 문재인군 부원장을 마치고, 그 다음에 그 당시 이제 금천구청장 나가서 이제 컷오프 당하고. 아, 나가셨고. 네, 컷오프 당하고. 조상호 변호사 똑같네. 조상호는 그 당시에 나오지도 못했고. 그 다음에 지금 그 다음에 나왔었죠. 최근에 재당이 나왔었고. 저는 그 다음에 이제 박원순 시장이 비극을 겪었잖아요. 돌아가시고? 네, 비극을 겪은 다음에. 사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지금 어떤 굉장히 깊은 침잠에 있었다. 이제 그 시절에 이제 중소기업 유통센터, 그러니까 중소기업 벤처부 산하 기관의 임원으로 제안을 받았고 그 제안을 받은 걸 수용해서 한 2년 정도 근무하고 이제 퇴직하고 나와서 이제 사실상 뭐 새로운 곳에 들어가서 월급쟁이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찌됐든 어느 날 일종의 윤석열 정부의 이 만행과 윤석열 정부의 이 독선과 윤석열 정부가 가지고 있는 이 오만과 여기와 관련돼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싸우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제 개인 채널 김현성과 호의여사대라는 개인 유튜브 채널도 만들고 유튜브에도 적극적으로 나와서 하고. 정말로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마음으로 진짜 백지장이라는 마음으로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사실 뭐 제가 촛불집회에 나와서 세 가지 반성을 했잖아요. 그렇지. 첫 번째로는 반성. 첫 번째로는 제가 어떻게 보면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검찰총장이 되려고 했을 때 검찰총장 후보였을 때 제가 적극적으로 응했습니다. 그때 종편에 열심히 나갔던 때였거든요. 윤석열만한 검찰총장 어디 있느냐. 윤석열 검찰총장을 만들어야 된다 라는 데 기여를 했고 두 번째로는 진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후배가 윤석열 정부의 비서실에 들어간다 라고 했을 때 그래 들어가 봐라 잘해라 왜? 대통령의 실패로 가장 힘든 사람들은 서민과 중상층이다. 그렇죠. 이 대통령이 성공해야 된다. 윤석열이 무슨 뭐 구태타로 됐냐? 투표로 된 사람 아니냐? 너라도 가서 잘해봐라. 라고 했고 세 번째로 친구 안진걸이 정말 윤석열 100일도 안 돼서 퇴진운동을 했을 때 진걸아 민주주의라는 것이 이 반복적으로 이 퇴진이 반복적으로 됐을 때 얼마나 큰 위험이 있냐. 이 대통령을 뽑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있는 거고 이 대통령이 민주주의로 뽑았는데 100일도 안 돼서 또 퇴진운동을 하는 게 말이 되냐. 이건 사람들한테 호응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이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제가 촛불집회에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다 반성하고 사과합니다. 그게 이제 한번 하셨죠. 촛불집회 나가서 나의 세 가지 반성에 대해서 얘기를 그렇죠. 하셨죠. 그렇죠. 사과하고 반성하고 왜냐면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 판단했다. 정말로 지금 생각하면 정말로 윤석열은
정말로 어떻게 보면 뽑혀서는 안 된 귀태 같은 어떻게 보면 태어나서는 안 되는 대통령이었다. 어떻게 그, 보면 그렇죠.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다. 라는 게 지금의 제가 결론입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정황상 당선 무효 얘기도 나올 정도로 아 그럼요. 정황이 많았죠. 네. 그걸 하시고 그다음 한동훈한테도 또 한번 저격을 하셨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러니까요 한동훈에 대해서는 이제 호위 무사라고 얘기하는 한동훈. 아 호위 무사 저격하고 그러니까, 호위 의사 같구나. 일종의 지금 한동훈도 얘기가 호위 무사고 지금 원희룡도 호위 무사라는 타이틀로 윤석열 정부를 쉴드 치는데 호위 의사로서. 아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이 호위 무사. 호위 무사 윤석열 정부를 힘으로 지키는 사람으로 그러니까 얘기되고 있잖아요. 호위 무사 지금 둘이가 타이틀 매치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호위 무사 지금 싸우고 있죠. 사실 싸우고 원희룡과 한동훈이 진짜 호위 무사는 누구냐 그렇죠. 라고 싸우고 있는데 싸우고 저는 호위 어사로서 두 사람에게 정말로 규탄하는 거죠. 어? 한동훈 너 그런 식으로 예를 들면 법을 이용해서 법을 이용해서 네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는 걸 하면 그것이야말로 앞으로 굉장히 너에게 부담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한동훈 집까지 찾아갔다면서요. 아니 그 얘기가 한번 궁금해. 맞습니다. 한동훈 집까지 찾아가서 네. 지금 한동훈의 만행에 대해서 네. 저는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의 핵심은 뭐냐면 네. 지금 대한민국이 윤데믹 그러니까 코로나를 극복한 대한민국이 윤석열 바이러스 윤데믹이 창궐했다. 창궐했지 지금. 아니 왜 정상적인 사람들 예. 정말로 정상적인 대학을 나오고 정상적으로 어떻게 보면 직장을 다니고 고시를 패스했던 이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정말로 이상한 짓을 하느냐. 그건 윤데믹이다. 그 윤데믹의 증상은 무지, 무치, 무능이다. 그 윤데믹에 감염된 사람들은 누구냐. 일단은 지금 한동훈 원희룡 지금 원희룡 말도 안 되는 백지화 이건 진짜 윤데믹 감염 이 감염이라고 보지 않고서는 이야기하기 어렵다. 네, 어? 그리고 지금 김기현 대표 네. 어? 그 수해와 재난의 이 현장에 가서 이 박수 쳤잖아요. 어? 아니 장례식장에서 박수를 친 김기현 대표야말로 또한 윤데믹에 감염된 거고 그렇죠, 그렇죠. 지금 대구시장 홍준표 아. 그 상황에서 골프를 치러 가잖아요. 나이스 시장. 그것 또한 윤데믹 감염이라고 보기 윤데믹 감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서는 해석하기 너무 어렵다. 그렇죠. 국민 입장에서 보면 이제 좀비들이죠. 지금 어떻게 보면 김건희 그 명품상 간 것조차도 어떻게 보면 윤석열 바이러스에 감염된 거 아니냐.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본인의 처가가 어? 가처기 감염 시켰을 수도 있죠. 아, 시켰을... 아, 시켰을 수도 있죠. 아, 그건 진짜로 대단히 유의미한 포인트인데 김건희가 감염을 시킬 수 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무튼 저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자들 그리고 대한민국의 의사결정자들이 상당히 지금 무지하고 무치하고 무능한 바이러스에 지금 빠져있다 네. 라고 그래서 지금 활동을 열심히 하시고 네 맞습니다. 오늘도 이 방송이 끝나면 포항의 좌우중도 합작집회에서 또 열심히 발언하실 것으로 맞습니다. 또 그것도 여러분들 보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 야 그러니까 과정이 있네요. 공부를 어떻게 했고 어떻게 해서 정치권에 또 행정도 하시고 이러고 최근에 또 민주정책 연구 부원장이면 정치인 아닙니까? 아, 사실상 뭐 정치인. 예, 예. 그것도 몇 년 전이잖아요, 그죠? 아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최근 근황은 지금 어떤 뭐 직책이나 어떤 뭘 하신가 그거 궁금하죠. 아 지금은 뭐 민주연구원에서 전략자문위원회 아 자문위원 예, 자문위원 하고 있고요. 더민주 혁신. 네.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그래서 민주당의 혁신을 바라는 어떤 많은 권리당원과 내년에 이제 출마 예정자들이 모여있는 네. 더민주 전국혁신회의에서 네. 지금 상임운영위원과 함께 예, 디지털 소통단장 맡아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네.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내년 총선에도 어떤 역할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본인이 나서든 누구를 돕든 뭐 뭘 하실까요? 그건 제가 얘기한다고 뭐 될 수 있는 일은 아니고요. 네. 아무튼 저는 네. 일단은 내년 총선의 승리 네. 그리고 향후 지선의 승리 그리고 민주당의 집권 이 세 가지를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제3의 장소를 제가 알고 있던 아까 갔던 장소가 또 아니라고 합니다. 제3의 장소를 찾아서 그 안가에 가서 우리 김현성 선생의 포부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까지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드디어 모처에 왔습니다. 제가 처음에 왔던 그 건물이 아니군요. 또 당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김현성 이 인물에 대해서 계속 탐구하고 있는데요. 그가 박원순 시장과 함께했던 6년 또 그리고 정치적 포부를 밝히고 또 최근에 윤석열 정부와 관련해서 본인의 어떤 그릇된 판단 세 가지에 대한 자기 반성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 손님 앞서 출연하셨던 우리 한기루 축제 감독님 모시고 축제 분위기로 우리가 대화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김현성 선생, 지난한 역정. 네. 앞으로의 포부 같은 거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정말 뭐가 되겠다라는 뭔가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시간이 있었고요. 네. 예, 앞으로는 뭐가 되겠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어떻게 살겠다라는 건데요. 지금 앞으로의 시절은 저는 이제 제가 지금까지 세상에서 얻었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네. 저는 사실 이제 디지털 상공인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이 디지털 대전환과 관련돼서 조금 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좀 소외될 수 있는 이 계층과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새로운 어떤 디지털을 성장이나 산업의 관점이 아니라 디지털을 사회혁신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디지털을 통해서 성장이나 산업을 얘기하는 이 시대에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이 디지털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도구로서 이 관점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라도 디지털 전환이라는 것이 늘 장밋빛일 수 없듯이 디지털 기술이 우리가 갖고 있는 사회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 고민을 좀 집중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저희는 특별히 마련된 특별 세트장에서 지금 촬영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한국 얘기 있죠. 예, 한국 있고. 너무 한국을 디지털 하겠다는. 예, 근데 이제 민폐 투어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 민폐를 끼치고. 네, 그리고 또 저희가 어떤 고통이 있더라도 굳건히 프로그램을 만들겠다는 결연한 의지로. 고통이 많아요. 고통 좀 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요. 네. 이제 좀 전에 제가 굉장히 그 편한 조건에서 방송하는 네. 최욱 씨의 전화를 방금 받았습니다만은 공중파 두렵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 김현성 씨에 대해서 우리 여러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본인 주장만 들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한기루 감독님에게 인간 김현성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겪어보셨잖아요. 이 본인 지자랑만 하면 뭐 되겠습니까? 진실을 좀 알려주세요. 생각보다 말을 좀 재미없게 하는 것 같아요. 아, 벌써 지금 시청자들이 굉장히 느끼셨을 거고. 우리 둘이 벌써 진실의 눈빛. 그러니까. 사실 한기로 감독하고 저하고 자주 본 처지도 아니에요. 네. 근데 굉장히 진실의 눈빛이 느껴졌거든. 야, 이 김현성이 이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근데 또 이런 말을 들으면 또 이렇게 또 소심해져가지고 상처받을까 겁나긴 한데. 에이, 정치인 상처받아. 네, 그럼요. 예, 땀도 많이 흘리고. 안타깝죠. 재미있다라는 게 무슨 고정관념이나 강박관념이 아니면 좋겠는데 아까도 자기소개하는데 말이 좀 길어요. 보면 긴 만큼 또 재미도 있어야 되는데 재미도 없는 것 같고 제가 또 바깥에서 걱정이 큽니다. 네. 길에서 고통을 많이 겪었거든요. 네. 그 뭐 이렇게 예상되시잖아요. 아, 예상되시죠. 왜 그래. 땀도 못 참고. 네. 네. 아니 땀은 내가 참을 수 있는 아니 이렇게 못 참아서 윤석열 정권 치하에서 참을 수 있겠어요? 근데 여기 너무 덥지 않아요? 참아야죠. 그러니까 만약 정권에서 탄압을 이렇게 그 예 뭐 아주 뭐 한증막이라 합니까? 사우나 고문 해버리면 못 참는 거잖아. 바로 고위선 해버리고. 아니 우리는 그럼 무슨 이유로 잘 참고 있겠어요? 네. 벗어 그냥니까. 벗으세요. 벗어 힘들면 벗어 보세요. 예, 다 벗어. 그리고 지금부터 짧은 시간이지만 예. 다 벗은 김현성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렇죠. 정말 중요한 말이죠. 진실을 보여주세요. 네, 사실 제가 다 예. 벗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앞으로 뭘 하실지 모르겠으나 정치를 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네. 네. 어떤 정치를 하고 싶으신지 포부도 한번 얘기해 주시고 그게 이제 어떤 형식인지 모르지만 제가 이제 정치라는 이름으로 할 수 있을지 어떤 일을 잘 모르겠지만 네. 어떤 일을 하든 이제 세상을 바꾸는 일을 하고 싶다라는 네. 생각하고요. 그 세상을 바꾸는 일들이 이 새로운 세상 네. 그러니까 이제 디지털로 전환되는 새로운 세상에서 이 디지털 전환이라는 것이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기득권들을 다시 강화시키는 그 관점이 아니라 그동안에 기득권에 조금 더 밀려 있었던 분들을 위해서 새로운 변화가 어떤 그런 분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좀 기여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벌써 지겨워지기 시작했어요. 좀 소프트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취미생활이나 뭐 좋아하는 거 뭐 없습니까? 좋아하는 인간 기면성을 좀 보여주세요. 제가 지금 공전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공전 23.5도 기울죠. 자전 말고 지금 공전을 제가 하고 있어요. 아, 넷플릭스 열심히 보고 있어요. 열심히. 아, 이거 넷플릭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넷플릭스 데모가 제 작품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거 좀 네. 쳐보고. 아, 데모가. 데모가 아니고. 좀 쳐보시고. 데모가 아니에요? 데모? 데모 하는 데가 아니고, 데모요. 그걸 좀 쳐보시고. 아, 참네. 진짜 높다. 나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 아니, 저 옛날에 공안이 저 땀 공원하는 거는 내가 못 봤거든요. 굉장히 쉽네. 아, 히터 하나 들어주면 다 볼 거 아니야. 이렇게 쉬운 사람이야. 아니 근데 갑자기 치고 들어가시는 질문이긴 한데. 네, 그러시죠. 이런 질문이 너무 막연한, 아니 너무 좀 못돼 먹은 질문 같긴 한데. 그걸 하세요. 작가님이나 배우님이나 형님이나 네. 진짜 항일 운동 시대나 네. 8.15잖아요. 아 그렇죠. 또 우리가 8.15 꼬꾸던 또 5.18인데. 아 맞네. 막 고문이 있으면 참을 수 있어요? 글쎄요. 그 아마 아, 진짜 어려울 거예요. 솔직히 이게 나는 진짜 동지를 밀고 하고 막. 근데 저는 아직은 겪어보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안 겪어본 놈들이 대부분 그렇게. 네, 그리고 이제 결국은 정말로 의리를 지키실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들어요. 왜냐면. 아니, 그 의지하고 네. 인간은 동물이잖아요. 물리적인 그 공격이 들어왔을 때 쉽지 않죠. 아, 그런가요? 밥만 안 좋은다는 게 쉬운 거잖아요. 그다음 통닭, 구이, 칠성팜, 뭐 천지인데. 그렇죠. 네, 어렵죠. 네. 근데 아무튼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자주 얘기를 합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80년대에 살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사건이 명명백백한 사건이잖아. 예. 불 질렀다. 네가 내가 질렀지 당연히 뒤에 누가 배우가 없지 당연히 내가 질렀는데 이런 경우는 명확한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거나 잡혀가 그러면 조직을 보러 그림을 그려놓고 그 판 안에 사람을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은 그게 이제 예를 들면 박종철 열사 사건이 그렇거든요. 그렇죠. 박종훈이라고 이제 나중에 한나라당 가고 이제 완전히 뭐 변절했지. 그 선배를 지키기 위해서 박종철 열사가 진짜로 몰랐는지 아는데 모른다고 하고 말했는지 모르겠으나 남영동에서 그래서 입당 거였다가 물건으로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사실은 이 고문으로 사실 참기는 대단히 힘듭니다. 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 비교할 것은 아니긴 한데 저는 이제 최근에 그 김건희가 제일 싫은 이유는 그냥 이중 인격을 넘어서서 그냥 너무 뻔뻔하게 그냥 그걸 즐기는 느낌이잖아요. 뭐 에코백 안에 샤넬백이 있고 뭐 아니 그 뭐지 뭐 에르메스가 있다든지 자기의 학력 위 뭐 다 가리고 아, 위조고 다 위조 인생인데 국민들이 그것까지 보면서 나는 그것도 넘어서는 인간이야. 에이 갑자기 고문화 연결되냐면 저는 인간이라는 게 형이 아까 하고 싶은 뭐 아까 말씀하신 것이 정말 우리가 숭고하다는 게 있잖아요. 근데 지금 나라가 숭고하고 존경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가치가 훼손되고 그냥 각자 도생하고 대통령 부부부터 그냥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지금 돈 엄청 막 챙기고 있는 느낌? 막 이런 모든 인간의 막 추악한 모습이 다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다른 약간 다른 얘기지만은 진보 진영에서 더 도덕적인 칼날을 많이 들이댄 이유가 좀 위선이라는 부분? 네. 이렇게 막 진보 외치다가 또 다른 모습 보여주거나 용기를 말했는데 비겁한 모습 보이거나 그래서 약간 더 애정의 마음에서 더 비판하는 것 같긴 한데 진짜 궁금해 막 진짜 그런 여러 가지 인간의 타협을 지점을 요청할 때마다 고문할 때마다 그러니까 지킬 수 있을까? 그러니까 결국은 국민들은 위선을 더 싫어하는 거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과거 힐러리하고 트럼프의 경쟁에서 힐러리가 졌선. 그러니까 트럼프한테 어떤 경우에서도 밀리지 않는 힐러리였거든요. 뭐 학력에서도 그렇지, 살아온 삶에 대해서도 그렇지, 그리고 어떤 가치관에서도 그런데 트럼프가 됐던 이유는 이제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위선적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바른 말을 한다는 거죠.
굉장히 바른 말을 하고 굉장히 타당한 말을 하는데 네. 결국은 본인들은 그걸 지키지 못했다라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힐러리가 어떻게 보면 본인의 어떤 그 국무장관직을 하면서 개인 이메일을 통해서 네. 다양한 정보를 받았다 뭐 이런 것들이 드러나면서 그냥 국민들이 아 트럼프가 된들 나라가 망하겠어? 라는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미국의 국격이 굉장히 많이 추락했고 지금 윤석열도 사실 그런 맥락에서 아 윤석열이 된들 대한민국이 얼마나 안 좋아지겠어?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아니, 지금 1년 만에 대한민국이 굉장히 급전직하한 거거든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분야에서 뭐 정치적인 분야에서도 굉장히 하락했고 경제 분야는 뭐 경제 민생 부분은 말할 것도 없고 사회 뭐 문화 진짜 굉장히 윤석열 정부 들어서 어느 하나 굉장히 좀 더 대한민국이 나아졌다라고 보기 어려운 거잖아요. 이번에 어떤 수혜를 입은 많은 분들이 무정부 상태다. 정말 정부가 없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어떤 지금의 현실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그 본인의 지금 일상생활도 좀 얘기해 주세요. 뭘 좋아하는지 뭘 하시는지. 아 그래? 네. 그다음에 또 거대 담론은 좀 뒤에 얘기해도 될 것 같고. 저는 뭐 그냥 보통의 아빠예요. 그러니까 보통의? 이제 중1 아까 그렇게 많은 일을 했는데 보통이 아빠 아니 근데 이제 제가 사회적으로는 공적 위치에 있는 뭐 역할을 하지만 또 집에 가면 중1에 어떤 딸을 둔 아빠이고 아들 둘을 둔 그러니까 이남일녀의 어떤 가족을 둔 이제 아빠이기도 하고 또 일종의 어떤 누군가의 남편이고 누군가의 아들이고 어떤 굉장히 좀 제 나름대로는 굉장히 그냥 아주 굉장히 자연스럽고 일반적으로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냥 주말에는 김치찌개나 이게 요리사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어느 날에는 이제 딸과 함께 넷플릭스에 뭐 요즘에 뭐 19, 20 뭐 이런 거 굉장히 뭐 많이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제 그런 거 보면 제가 굉장히 막 질투하죠. 그러니까 아이돌들 나와갖고 아 저 너무 잘생겼다 그러면 딸이 이제 아이돌 잘생겼다 그러면 되게 질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꺼버리기도 하고 잘생긴 건 뭐 팩트인데 뭐 예 네, 꺼버리기도 하고 돌리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아 오빠 잘생겼다 하는데 그 얘기 들으면 제가 꺼버리거든요. 근데 아직 그런 어떤 평범한 어떤 딸을 둔 아빠? 뭐 굉장히 저는 제 딸을 너무 사랑하고 그래서 이제 그 딸에 너무 이제 몰입하다 보니까 이런 어떤 서희초등학교 사건이라든가 이런 해병대 장병의 죽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번에 신림역에서의 이런 어떤 무차별 어떤 그 칼질이라든가 참변이죠. 네, 참사를 보면서 굉장히 진짜 그 감정이입을 많이 하게 돼요. 좀 더 안전한 나라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태원 참사를 보면서 아니 우리 딸이 어떻게 커서 저런 축제에 갈 수 있을 텐데 저는 그런 안전이 보호되지 않은 나라에 어떻게 우리가 세금을 내고 어떻게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겠냐 저는 이 부분은 되게 명백한 것 같아요. 나라가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나라에서 세금을 내고 함께 살 수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보수를 얘기하는 윤석열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왜 그 조용히 집에 있으면 되는데 이태원에 가서 그런 일을 겪었냐. 아니 그런 일을 겪을 줄을 모르는 거거든요. 사실 모르는데 결국은 나라가 어떻게든 지켜줄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건데 옆에 축제 감독 계신데 그 축제 얘기를 계속 하시는 근데 아무튼 그때 우리 그 한기루 감독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을 거라 생각하고 그때 많은 글을 올렸었죠. 그렇죠. 네. 아니 저는 진짜 궁금한 게 누구님한테도 궁금한 게 각자의 인생관도 있고 세계관이 있고 진보관이 있잖아요. 저는 우리 뭐 현승이 형이 말한 것처럼 윤석열 정권이 아니고 민주 정권 또는 민주당 정권이 되면 좋아집니까? 거기에 대한 드라마가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꼭 특정 뭐 문재인 노무현 이런 의미를 떠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진보 민주에 대한 막연하든 구체적이든 기대감이 있는데 우리가 영화 쪽이나 이렇게 축제 예술 쪽에 있다 보면 약간 그 영화도 SF를 보면 블루계열이 강하잖아요. 인류는 종말 될 것이고 네, 서로 그렇지. 각자 도생할 것이고 그래서 저는 제일 걱정되는 게 그런 것들이 사람들이 막연하게 지금 다들 인정한 느낌들
그래서 민주당 정권에 들어오는데 이 불감증은 나는 해소되지 않을 것 같은 느낌. 그래서 그게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게 윤석열 정부의 무도함과 이 무지막지함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분하고 65% 70%가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면서도 민주당의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그게 아닐까. 왜냐하면 이제 앞서 얘기하셨지만 탄핵의 무한 루프 같은 야 또 탄핵이야 또 촛불 집회인데 뭐 이것도 있고 또 그런 뭐에 문재인 정부 뭐 잘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뭐 아 그럼 도돌이 패한들 뭐 이게 너무 무지막지하긴 하지만 거기도 희망은 아닌 거 아니야? 이런 게 많다는 거죠. 저 스스로도 사실 뭐 제가 뭐 문화예술가도 예술하는 입장에서 보면 문재인 정부가 메리트는 없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제가 뭐 블랙리스트 상관하니 뭐니 얘기를 하지만 그런 면에서 과연 이 정권 한번 바뀌는 게 얼마나 유의미한가에 대해서는 당장 윤석열 뭐 퇴진 김건희 구속 뭐 등등 집회가 계속 열리고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몇 시간 뒤에도 방에서 열립니다만은 그와 함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의하면서도 선뜻 나서지 못할 정도로 민주당이 그간 비전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 지금의 이 실정에도 민주당의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것을 통해서 돌파구가 뭐냐? 새로운 비전을 어떻게 보여줄 것이냐? 그런 면에서 또 정치를 해야 되는 우리 김현성 선생이니까 그런 면에서 이 어떤 희망의 메시지 우리가 하면 이렇게 다를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할 거예요. 총선도 다가와 있고 그냥 지금까지 반사 이익에만 기대는 민주당이 아닌 새로운 삶의 라이프의 어떤 질을 바꿔줄 수 있는 뭔가를 우리는 저, 제시하겠다. 그 얘기를 하거든요. 비슷한 생각인데 그러니까 그놈이 그놈이여라는 말은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정도는 아니죠. 거의 나는 윤석열과 김건희는 완벽한 빌런? 영화에서 보면. 그렇지. 그러니까 완벽한 빌런인데 이제 이재명의 민주당 대통령 만약에 조국의 민주당 대통령 뭐 추미애 대통령이 되면 예. 정말 내 삶이 행복해질까라는 그렇지. 이 믿음이 와야 되는데 야, 그래도 우리는 늙게 죽을 때 고독하게 죽을 것 같고 이웃 간의 관심은 별로 없을 것 같고 각자 도생할 것 같은 이 불안한 이유를 그렇지. 누가 해소해 줄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나올 것 같은데 저는 정규조 세대거든요. 정규조 세대. 네. 우리 남배우님 아마 87학번 세대 이쪽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정규조 세대이다 보니까 민족, 민주, 인간화 교육에서 학생운동에 눈을 떴는데 그때보다 지금 청소년들 삶이 좋아졌는지 선생님 삶이 좋아졌는지 아빠의 삶이 좋아졌는지 이제 예술가들의 감수성 봤을 때는 다 쓸쓸해 보이거나 뭔가 애로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진보가 인간의 감수성의 애로움을 해결하자는 건 아니지만 뭔가 직감적으로는 뭔가 인간사, 공동체 사회가 뭔가 각자 도생 자기만 챙긴 느낌들은 진보가 맞는 해결선은 아니지만 좀 고민해 주십사. 그렇죠, 그렇죠. 이런 맥락을 이해해 주십니다. 그게 아니, 이제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의 긍정성과 공과 과가 다 있지만 문재인 정부에 대한 학습효과일 수도 있어요. 탄핵에서 만들고 뭐 하고 하니까 크게 달라진 게 없지 않아? 뭐 이런 어떤 실망감도 그러니까 있죠. 정치의 효능감이 각자의 어떤 감수성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저는 사실 굉장히 지금 입장의 차이가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의 등장으로 인해서 이 정치의 이 관점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걸 굉장히 보여주는 거다. 이제 과거에는 이것을 굉장히 이제 예를 들면 박근혜 같은 경우가 일종의 노인 기초연금 같은 걸 수용했어요. 그래서 민주화, 경제민주화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굉장히 희석시켰거든요. 근데 저는 윤석열이 들어와서 이 보수의 본령 그리고 이제 보수보다 더한 극우 보수 이런 부분을 보여주면서 아 정치의 차이가 굉장히 크구나. 정치의 입장의 차이가 굉장히 크구나라는 걸 보여줬고 결국은 윤석열 정부가 우리 한국 사회에서 어떤 관점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어떤 관점을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다. 저는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이 그런 거거든요. 지금 당장의 복지 혜택, 네? 지금 당장의 건강보험, 지금 당장의 실업급여, 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가 위협받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 그 전에 진보 정권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더 확대하느냐,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개인의 어떤 삶들을 어떻게 기본적인 삶을 늘릴 수 있게 하느냐, 이것들에 대한 고민을 많았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지금 그동안 우리가 보험으로서 우리가 보험을 넣고 우리가 사회보험을 가지고 했던 이 혜택조차도 네. 지금 그걸 무슨
뭔가 굉장히 잘못된 것처럼 만들고 있잖아요. 지금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뭔가 잘못된 것처럼 도덕적 예의가 있는 것처럼. 아니 그렇잖아요. 아니 부당하게 수료급여를 받는 사람들을 처벌하고 뭔가 이것들에 대해서 형사적으로 뭔가 문제 제기를 하면 되는 건데 지금 수료급여를 받아서 해외여행을 가고 실업급여를 받아서 명품을 산다. 이것까지 뭔가 얘기를 하면서 마치 수료급여를 받는 사람들이 부당하게 그러니까. 하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거야말로 보수 정부와 진보 정부의 가장 큰 차이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조금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고 또 그걸 이제 항변도 해주셨는데 공감을 하고요. 자 그러면 본인의 포부라 그럴까요? 나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다. 얘기를 아까 지금 뭐 예를 들어 민주당을 위한 뭐 항변일 수도 있고 변명일 수도 있고 얘기 많이 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넘어서는 김현성이라는 사람은 나 뭘 어떻게 하고 싶다. 이 얘기를 좀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좀 복잡하게 얘기하기보다는 헌법에. 지금까지 복잡하게 했어요. 아니, 헌법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헌법적인 정신에 의하면, 네? 그러니까 의무는 되게 즐겁게 이행하고, 권리는 굉장히 당당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돼야 되는 게 아닌가. 그걸 위해서 김현성은 뭘 할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찌됐든 진보가 네. 다시 집권할 수 있도록, 그리고 민주당이 다시 집권을 할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어찌됐든 백지장의 마음으로 일단 말과 글을 보태기 위해서 네. 이 초보 유튜버로서 김현성과 허위 여사들을 통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 클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지만 그 백지장의 마음으로 함께 보태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지금의 생각들이 조금 더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지금 사실 이 남태우의 민폐 투어에 예. 지금 12시간 넘는 이 시간에 이 딸이 지금 오라고 소원하는데도 이 지금 와 있는 것조차도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노력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 굉장히 공치사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그게 원래 민폐 투어 컨셉입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부르지 않아도 알아서 간답니다. 알겠습니다. 본인의 의사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가고 말고가 중요한 겁니다. 민폐 투어 컨셉을 모르고 나오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스레드 최근에 네. 주커버그 하고 있는 스레드. 스레드에 들어오시면 스팔. 스레드의 님, 스님. 스님. 예, 스레드 팔로우, 스팔 하시고, 열심히 하시고, SNS 많이 하시지만 또, 필드에도 많이 나오시잖아요. 아, 촛불 집회도 하시고, 뭐. 네, 촛불에 바로. 그걸 통해서, 어쨌든, 민주주의가 더 신장되고, 그게 민주당의 집권이든 뭐든, 어쨌든, 광해 개념으로 민주주의 신장, 뭐, 협의 개념으로 민주당의 집권을 위해서 맞습니다. 노력하는 총선, 네. 대선 네. 다. 맞습니다. 본인도 또 정치를 할 수도 있고. 아, 저도 뭐, 거기에 필요하다면, 기꺼이 플레이어로서 플레이어. 참여하겠다. 라는 뭐, 각오는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게 현승이 형님의 장점 같긴 해요. 아까 그. 뭐가 장점일까요? 네. 그러니까 약간 다른 각도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긴 있었어요, 방금. 네, 뭐냐면 그렇지. 굉장히 굳건한 민주당원 같아요. 네, 좀 굳건해. 흔들리지 않는 큰 장점인데. 시몬스야, 흔들리지 않는 편. 맞아요, 시몬스고. 이 사우나 토크도 중요한데. 근데 일각의 저와 같은 시선이 잘못하더라도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쓸쓸하고 외롭고 그럼. 허망한 이 불안한 뒤에 이것이 있고 윤석열이 아니더라도 그럼. 인류 지구본 앞에 있으니까 뭔가 있는 건데 형이 그래도 민주당의 간판을 갖고 어떤 띠드리는 했을 때는 이쪽의 언어와 이쪽의 문화와 이쪽의 공감 능력만 좀만 견인해 줄 수 있는 좀 재미있는 것을 좀 플랜 만들면 좋겠어요. 전 그 정도 건의? 네. 알겠습니다. 그걸 해야 됩니다. 네. 지금 그게 뭐냐면 민주주의와 집권 자체가 축제가 돼야 됩니다. 맞습니다. 축제가 아니고 지금 자꾸 의무가 돼 있잖아. 아, 그게 되게 중요한 말이네. 축제 감동. 즐거움이 아니라 의무가 돼 있다, 우리가.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징용 나가는 심정으로 촛불 집에 갈 수는 없단 말이지. 맞습니다. 아, 또 안진구를 부르나? 이게 아니고, 안진구를 날 불러주는구나. 아, 내가 그 정도, 인지도가 있나? 기뻐해야 되는데. 조금 의무감이 나.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 그렇구나. 민주당 안에서 그럼요. 어떤 당내 민주주의에 얼마나 어떻게 보면 충실했냐라는 부분도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죠. 지금 이제 얼마 전에 지금 이상민 장관의 네. 탄핵과 관련돼서 네. 이 기각이 됐지 않습니까? 아. 근데 그 기각이 이제 9-0으로 거의 전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로 기각이 된 건 굉장히 민주당에는 뼈 아프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상민 9-0 지금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요. 히딩크 감독이 5대0 감독으로 굉장히 치우겠다가 나중에 대승을 하지 않습니까? 민주당도 그래야 될 텐데 9-0 참 민망하네요. 그렇죠. 야, 맞습니다. 이 뭡니까? 지금 군사 구태타 했던 애들보다도 훨씬 의석수가 많은데 9-0이다.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민주당
분발해야 됩니다. 정말 분발해야 되고, 저희가, 민주당을 위해서, 뭐, 이 얘기도 이제 듣기도 힘듭니다. 네. 힘들고, 이재명을 지지했던 이유가 단기 필마로 아무것도 없던 사람이 박근혜 탄핵을 외치고 열심히 지자체장으로 싸우고 이랬을 때 열광하고 지지했고, 그래서 엄청난 최다 득표를 했던 이유가, 민주당에서 역대 최다 득표 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특정 이재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개혁의 아이콘으로서 이재명 또 누구 뭐 A, B 이렇게 있었던 건데 좀 자꾸 이재명 지키게 하려니까 지켜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치는 겁니다. 언제까지 수비만 할 겁니까? 지금 9대0 또 나오고 그게 안타깝죠. 그러니까 내년 선거와 관련돼서 일종의 여당의 지속적인 네. 어떤 정책 집행을 위해서 윤석열의 정책 집행을 위해서 지원을 해야 되느냐 라는 것과 이제 야당을 지지해서 윤석열을 심판해야 되느냐, 견제를 해야 되느냐 이걸 물어보면 네. 거의 10% 이상 차이가 나요. 그럼 나죠, 그러니까 나죠. 견제론, 그 심판론이 훨씬 높은 지지율을 얻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라고 놓고 보면 비슷하게. 거의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10% 차이가 나는 건데 이 10% 차이가 주는 국민들의 어떤 어목한 메시지를 민주당이 정말로 무겁게 느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이 150석 이상, 과반 이상의 의석을 갖는 민주당의 어떤 정치적 효능감, 어떤 입법 권력의 어떤 효능감을 느끼게 하지 않는다라면 국민들이 내년에도 그냥 이 의석을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아니란 생각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얘기 많이 나눠봤는데요. 이제 좀 더 민주당이 특히 이제 더불어인데 과연 네. 더불어 했는지에 대한 생각도 있을 수 있고 뭐 열심히 또 이 정부 워낙 무도하고 잘못했기 때문에 싸워 나가야 되는 것은 극히 당연합니다만 한편으로는 의무가 아닌 축제가 되는 진정한 승리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축제로서의 야권의 지지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그것이 이제 집회에서도 그렇게 느껴져야 되겠죠. 의무감으로 또 나가야 되나 이게 아니라 당연히 야 이 역사적인 행복한 이 장에 내가 빠지면 안 되지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축제로서의 선거혁명이든 또 앞으로 생활혁명이든 앞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이 제 소망이기도 합니다. 두 분께 서울의 소리 또 우리 민폐투어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네, 마지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무리 말씀 네. 와 정말 대단하다. 그러니까 지금 벌써 새벽 1시 넘은 것 같고요. 땀 삘삘 흘리면서 하고 있는데 그 에너지가 너무 좋았고 저도 아까 아차 싶은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저는 역대 최강의 빌런이 등장했다. 그 누구냐 윤석열하고 김건희는 근데 빌런도 팬클럽이 있는 거예요. 영화를 보면은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빌런이 좋아하는 또 그 이유도 있는 건데 결국은 그것도 매력이라 보거든요. 그래서 빌런과 맞짱 뜨는 민주당이 옆에 현성이 형부터 좀 사람 끄는 매력적인 힘을 우리 민주당이 좀 가진 게 없어도 사람이 자부심과 자긍심 있으면 나 뭐 가오가 없냐? 뭐 이런 말들 있잖아요. 그래도 멋있어 보이는데 지금 충분히 많이 갖고 있거든요. 민주당을 지지하는 그룹도 있지 민주당의 정책 능력도 있지 역사도 유산도 있는데 왜 이렇게 자신 없어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이 부분만 좀 좀 멋있게 다시 리셋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 역시 축제 감독님 다운 말씀이셨습니다. 권력은 매력으로부터 나온다. 매력 있는 당이 되라. 좋습니다. 한마디 연기하시는 거예요? 연기라니요 지금. 네 연기는 늘 연기되고 배우는 늘 배우는 것이. 예 연기가 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예, 민주당이 최선의 권력이 아니라 최선의 권력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매번 차악이 아니라 최악이 아니라 차악을 선택하라. 그랬잖아. 그리고 최선이 아니라 차선을 선택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선택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민주당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요. 결국은 지금 민주당이 과감하게 항해를 해야 될 때다. 이 배가 항해를 해야 되는 항해를 해야 됩니다. 배가 항구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지만 그것이 배가 존재하는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 아파트, 과감하게 가만히 있으면 아파트지. 과감하게 민심 속으로 움직여야 그런 민심의 경랑 속으로 경랑
항해를 해야 된다. 아, 그 항해, 그럼 김현성이라는 인물은 뭐 하는 겁니까? 저는 그 항해에서 네. 가장 어려운 일을 맡아서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항해에 늘 함께 하는 김현성이 되겠습니다. 도치되시렵니까? 바람 불 때 그쪽에 탁. 돛. 아, 민주당의 돛. 아, 좋습니다. 돛이 되겠습니다. 돛. 네. 네. 자, 항해. 민심의 바람과 함께하는 도시 되겠습니다. 민심 바람 불 때 위에 딱 이렇게 있는 돛이 제일 장땡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네. 자, 이상 오늘 민폐투어 굉장히 그 힘들고 열악한 조건이었습니다만은 저희가 굳건히 참고 기대한 의지로 지금까지 방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현성 선생의 말씀대로 배가 항구에 있을 때 그 목적이 실현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배는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떠나기 위해서 항해, 뭐냐면 항해를 위해서 I'm sailing을 마지막 곡으로 저희가 부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드 스튜어트. 로드 스튜어트 이름도 좋네. 길에서 그러니까. 스트럭을 우리 하우자 길에서 로드 스튜어트 안질거리네. 로드 파이터. 로드 파이터. 로드 스트럭을 네. 가시죠. I am sailing. I am sailing. 대항해시대. I am sailing. 더 이상 가사는 모릅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